gotta work,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오, 세련이 괜찮아.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ma let you have it. Oh, 괜찮아, 괜찮아. Oh, 뭔가 연습한 만큼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 뭔가 훅훅 지나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소리를 못 지르는구나. 아, 나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 틀렸어, 틀렸어? 몰라, 기억이 안 나. 나 안 들렸어. 뭐 어땠어? 몰라, 몰라. 안 들렸어? 아니, 음악이 더 짧았어, 느낌이. 그냥 막 후딱, 끝났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노는 언니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첫 번째 팬미팅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노는 언니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언니들을 또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걸그룹 인사 같은 거 없나요? 이렇게 하나, 둘. 아, 그것까지는 저희 준비 못했네요. 아, 근데 오프닝 무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사실 다들 바쁘셔서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맞아. 저희가 스케줄을 끝나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하진 못했어요. 뭐 둘, 혼자, 셋, 뭐 하나, 둘 이러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 선생님한테 배운 건 한 세 번 정도?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무한 반복해서 뭐 우선 순서 외우기가 좀 바빴죠. 네, 아 진짜 멋있어요. 전 사실 한유미 씨가 사실 이렇게 관상을 보면 춤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관상이 춤은 아니지.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맞다면 봉 한번 흔들어 주세요. 춤 이렇게 잘 추실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전 오늘 아침에 무릎 때문에 병원도 다녀왔거든요. 아파가지고 물도 빼고 왔어요. 부상 투혼이야. 오랜만에. 어떻게 너무 멋있어. 오랜만에 박수 부상 한번 투혼. 보내주세요, 여러분. 잘했어,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성현 씨도 같이 원래 연습을 하셨다면서요? 아, 네. 첫날은 같이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또 뭐 전지훈련 일정이 생겨가지고 성현이는 같이 합류를 못했어요.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희 성현 씨가 특별한 마음을 전하려고 또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유도 선수 김성현입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중인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어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언니들과 재밌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팬미팅 때 저도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씩씩하다. 자, 이번 팬미팅은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소규모로 100여 명만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3주라는 신청 기간 동안요. 2천여 명이 넘는 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신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되게 어려운 네. 걸 뚫고 오셨네요. 직접 팬분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언니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팬분들이 생긴 것도 처음이고 수영 특성상 또 외부인이 많이 안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팬미팅 하는 것도 처음인데 안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팬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겠는데? 너무 가까운데? 다른 사람 몸에 났어. 다른 사람 몸에 약간 났어. 즐겨봐. 이 채널.